고구마 조림부터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. 네. 지금 제 앞에는 오늘의 주인공 고구마 400g짜리예요. 네. 껍질을 까서 이렇게 싹 손질한 다음에 준비했어요. 야. 근데 임짱 감자 조림은 익숙해요 우리가. 그렇죠. 네. 근데 고구마 조림은 좀 생소한데. 그런 것 같아요. 감자 조림 할 때 이렇게 깍둑썰기 하는 것처럼 고구마도 깍둑썰기 하면 되나요? 지금 보여드릴게요. 고구마가 좀 크잖아요. 네. 얇은 건 2등분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큰 거는 한 4등분을 이렇게 길게 썰어주시면 진짜 되는데. 고구마 크네요. 와우. 야 고구마 실하다. 와우. 자. 지금 고구마가 엄청 달고 맛있을 때. 아 철이에요. 지금 고구마 놓치면 이런 고구마 1년 기다려야 돼.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죠. 정말 맛있어요. 근데 고구마 썰 때는 네. 이걸 뭐 정교하게 깍둑 썰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마구 썰세요. 마구 썰기. 야성미 넘치는 칼질입니다. 네. 이렇게 뭐 이건 뭐 누구나 썰 수 있겠죠. 이렇게. 또 너무 크면 먹기가 좀 불편하겠죠. 그래서 네. 한입 크기로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냥 툭툭 이렇게 썰어주세요. 진짜 마땅 저렇게 썰잖아요. 그쵸, 그냥 막 이렇게. 맞아. 자,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네. 잘라놨죠? 네. 이어서 아주 시원하게 물속으로 풍덩 한번 담궈줄게요. 아, 덥잖아요. 얘들 샤워를 좀 해야 돼요. 임시원. 네. 별명이 시원이라고 일부러 맞춘 거예요? 왜 고구마를 찬물에 담그는 거죠? 혜연 씨, 네. 감자조림 할 때 네. 우리가 감자를 썰었죠? 네.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돼요? 알죠. 전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담갔다가 네. 찬물에 사용하잖아요. 찬물에 씻어서. 밥 나왔네. 똑같아요?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. 전분. 고구마도 전분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물에 담궈서 한번 전분기를 빼주는 거예요. 제거한다. 고구마도 그렇게 하는구나.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그냥 건져가지고 물기를 빼겠습니다. 네. 네. 맞춰서 물기를 빼주고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갈변도 안 생기고요. 예. 이 모양 그대로 있는 거죠.